가슴 두근대는 흥분과 긴장 속에 드디어 출발합니다. 트래커 비기의 안내에 따라 조심스럽게 이어지는 추적. That's why he's sitting there. It's much more higher than us. It's easy for him to see something, but it is better than us. 그 앞에서 관찰해 주시는 비기한테는 신뢰되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마치 약간 스스로 먹이가 돼서 이렇게 기다려 주시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아 죄송한데. 오랜 경험과 동물적 감각으로 야생동물들의 위치를 파악해내는 트래커와 동물 생태에 대한 전문 지식으로 무장한 레인저. 그들이 이끄는 길을 따라 얼마나 달렸을까요? 제브라, do you see the zebra? The zebra. 아, 지브라가 한두 마리가 아니네. 놀라지도 않네요. 가장 처음 우리를 맞아준 동물은 얼룩말입니다. 지문처럼 각자 다 다른 줄무늬를 보고 서로를 구분한다는 버첼 얼룩말. If you can look carefully, they've got three stripes. They've got black, white, with the brown. What we call it a shade of stripe. So these are the only zebra that we do have in this reserve. 줄무늬는 가까이 보니 더욱 신비롭고 아름답습니다. 다시 이동하는 동안 소란스러워지는 무전기. 이번엔 폴이 뭔가 정보를 얻은 모양입니다. 나무 사이로 기린이 도도하게 나타났어요. 우아하게 자태를 뽐내며 걸어가는 기린. 태양빛을 받으며 걷는 모습이 마치 모델 같은데요. 무려 5m에 달하는 훤칠한 키가 야생에서도 돋보입니다. 워낙 키가 커서 선천적으로 고혈압을 갖고 있다는 기린. 머리에 피가 몰리면 위험하기 때문에 물 마실 때도 긴 앞다리를 벌린다고 합니다. 잠도 선체로 5분씩,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안 잔다네요. 전 지금 기린을 보고 있지만 마치 주라기 공원으로 돌아와서 공룡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 이어지는 추적. 그런데 뭔가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사자가 주변에 있을 거라는데요. 선명하게 찍힌 사자의 발자국. 한 마리가 아닙니다. 지금 길에서 사자가 지나간 발자국. Very fresh. Very fresh. Yes. Maybe under one hour? Yes, one hour less than an hour. 이쪽 방향이니까 이 길로 쭉 따라가면 잘하면 사자를 볼 수 있겠는데요? 서둘러 들어선 길. 긴장감이 흐르는데요. 가까이 온 걸까요? 소리가 원숭이들이 그 표범이나 사자를 봤을 때 나는 소리래요. You might see them around in this section. 예, just right here, we see this big tree, the tall one right there, on the right of this big rock. On the rocks? Yeah, on the right hand side. On the right hand side. Yeah. 아. No, no, no.
늠름하게 위험을 뽐내며 내려다보는 사자. 거리는 멀어도 그 기운이 충분히 위협적입니다. 저 오늘 사자를 못 보고 돌아가나 했는데 사자가 차로는 도저히 갈 수 없는 바위에 딱 앉아가지고 우리를 계속 지켜보고 있었던 거야.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곳에서 천하를 호령하는 광활한 대자연의 주인. 그 위세는 역시 당당했습니다. 이동하는 동안에도 동물의 흔적을 놓치는 법이 없는 트래커와 레인저. 야, this truck is from a rhino, white rhino. It's a baby. See? This the front toes, the right left toes, left. This is the back part. So this is the mom. You see how big? Big back part from the mom. So this for the baby. So what we'll do now, because it's a little bit fresh, we will drive to this side to search around until we find it. 남아공에 오시면 그 빅파이브라는 말을 많이 듣게 돼요. 빅파이브가 뭐냐면 이 남아공을 대표하는 다섯 개의 동물이거든요. 화폐에도 동물 얼굴이 있어요. 보시면 표범, 뭐 코뿔소, 코끼리, 그다음 여기는 지금 물소, 그다음 사자까지. 그래서 빅파이브 동물을 그중에 한두 개만 봐도 되게 행운이라고 해요. 근데 지금 그중에서 코뿔소를 발견했다고 해서 움직이고 있는 중이라서 지금 엄청 흥분되고 기대되네요. 빅파이브 중 하나인 코뿔소를 놓칠세라 서둘러 뒤쫓습니다. 오! 나왔어요! 흰 코뿔소! 혹시나 놀랄세라 크게 환호할 순 없지만 흰 코뿔소를 어미와 새끼까지 모두 만났다는 기분에 가슴이 다 벅찹니다. 눈앞에 있는데 진짜 가지가 않아. 옆에 있는 똑같은 다리들 중에 그 중에 몇 개만 살아나가지고 이렇게 풀을 뜯어먹고 있네요. 더없이 평화로운 모습. Why you cut up the horn? To protect the life of this animal to be poached. Mm-hmm. Yeah. Yeah. So because they kill the animal by taking off the horn. Yes. So Yeah. If you find this animal without the horn, there's no need to kill this animal because you're looking for a horn. And you find a rhino, but there's no horn. You leave it like that and then you keep continuing look for another rhino that has got the horn. 너무 고요하고 신비로운 모습이 저 예쁜 그 모자를 어미 코뿔소랑 새끼 코뿔소를 방해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아, 이런 기분이 들 줄은 생각도 못했네. 생명이 주는 감동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었는데요. You feel seeing those beautiful animals. Is it good? Yeah. It's like every time it's like, I mean, even if you see them a few times before, every time it's just like wow. Yeah. Very amazing. Definitely. Yeah. It is. 늘 꿈꾸고 동경하던 아프리카. 동물의 숨소리를 가까이 하고 나니 야생의 한가운데 들어와 있으니 더 실감납니다. 야, 여기에 그 라이언킹이 있으면 으르렁 하면서 천하를 여기서 호령할 것 같은데요. 긴장과 떨림을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 야, 아프리카라는 곳은 도대체 어떤 곳일까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아, 그런데 이렇게 국립공원에 들어와서 마치 그때 애니메이션을 봤던 그런 바위 위에 올라서서 이 동물들이 살고 있는 이 자연을 착 쳐다보고 있으니까 아, 그 어릴 때 생각했던 그 아프리카의 심장 한가운데 들어와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네요.